장마리아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늙어감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저항과 체념 사이에서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늙어감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누구나 가야 할 길이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길이 늙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늙음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읽으면 읽을수록 아픔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소문에서 속절없이 늙어가는 사람에게 그 쇠락을 두고 귀족과 같은 우아한 체념이라거나 황혼의 지혜 혹은 말년의 만족이라는 말 따위로 위로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에 대한 굴욕적인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는 일갈합니다. 정신승리 같은 거 필요 없고 살아본 구체적인 경험만을 철두철미하게 고집하면서 글을 써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불평하거나 탄식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노화는 아픔의 실상을 가리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인간이 지닌 가장 지극한 진정성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데 뭐 어떻게 하라고? 철학은 여기에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늙어감에 대하여라고 책을 쓴 이 장마리에라는 분은 1978년 66세 나이에 그의 고향 잘츠부르크의 한적한 호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거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철학은 관찰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아픈 몸에 대한 사유함은 있지만 아픈 몸으로 치열하게 사는 현실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교인들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약해서 아프고 자녀들의 질병 때문에 아프고 부모님의 질병으로 아프고 다리 수술해서 아프고 허리 수술해서 아프고 항암 치료해서 아프고 그리고 사업이 안 돼서 아프고 학교에 떨어져서 아프고 계속 아픕니다. 매주일마다 기쁜 이야기도 있지만 아픈 이야기들이 교회 공동체에는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픈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어깨도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렇게 아파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명함도 못 내미지 말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은 대단한 실존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저 그 아픔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아픔을 내고시기에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예수 믿는 오늘의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고라사인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고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을 또 만나십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의 전체는 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한 장 전체가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많이 아파하는 인간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픔은 삶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픔 또한 자연스러운 나의 삶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보르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여러분, 그 낮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물질이 없는 곳이 낮은 자리일까요? 명예가 없는 곳이 낮은 자리일까요? 아니면 배움이 없는 곳이 낮은 자리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인간의 낮은 자리는 아픈 자리입니다. 아픔으로 모두가 다 공평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아프고요. 많이 배워도 아프고요. 무식해도 아프고. 아픈 건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가 몸이 아픈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아픔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의 아픔으로부터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존재의 가장 낮고 낮은 자리인 그의 아픔으로 들어가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합당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7장 2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땅하다라는 말도 히브리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런 말이 당연하다, 필연적이다 그런 말로 사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어의 성경의 의미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무엇이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세자인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시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집요할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주님이 하신 일 중에 어쩔 수 없이 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래 일로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온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히브리서 이 신앙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해놓고서 9절 말씀해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 우리가 보는데 영광과 관을 쓰신 예수를 보는데 그 영광과 존귀와 관을 어떻게 쓰셨느냐라고 할 때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라고 9절에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셨을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이 신앙인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셔서 넉넉히 아픔의 자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죽음을 맛보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히브리서는 쓴 이 신앙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면 기회만 되면 아픔으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더 큰 복은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아픔의 자리 속에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바로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픈 존재에게 인간의 아픔을 아시게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픔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시면서 아픔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를 말해 주시고 새 생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조명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고난을 기념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지, 예수님이 아파하셨지,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셨지, 그것이 기념일까요? 저는 그것이 기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픔을 잘 보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아픔을 보듬어 주신 것처럼 아파하는 내 자신을 내가 잘 보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고 너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로해서 마침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픔의 끝에 새롭게 펼쳐주시는 새로운 그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새롭게 펼쳐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주간에 다시 묵상하는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음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도 삶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의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그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신대에 계시는 학생과 교직원과 우리 교수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아픔을 거부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리로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보내는 복된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아픔의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픔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를 영원토록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